예. 잘못하면 언니야.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수줍기가 그지 없어서 내 혼자 생각이 조금 많은 언니라서 어. 이제 여기 이제 궁합을 보려고 예, 사람을 같이 놓지만 네. 어. 그냥 언니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진짜요? 왜냐면 누가 내가 또 새로이 맞춰서 가지를 못하고 또 아직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뭐 겪는지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처녀라서 자유분방한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내 성격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누가 나의 성격을 맞춰주지 까탈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성격을 못 맞춰준 게 것도 있지만 언니가 잘못하면 결혼할 때까지 남자를 한두 명 만나보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주팔자야. 언니가 내가 그래도 헤어진 뭐 고통 뭐 이런 거 이별에 아파서 지금 온 곳인 것이 아니라 본인도 내가 지금 당장 내 직업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서 어떤 뭐 이직을 하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그건 없어. 그리고 당장 지금 내가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도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내가 거기서 뭔가를 나갔을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때가 되고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가정을 갖고 싶은 그게 1번, 2번이야. 궁금증 중에. 2번? 응. 가정 갖고 저 결혼하고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인연법, 궁합 보는 건 두 번째. 본인 인생에 있어서 욕심 많다. 우리 언니야. 어떤 욕심이 돈 욕심이 아니라 본인이. 그래 내가 내일 잘해내고 누구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또 내가 조용조용조용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 꽂혔다고 해서 언니가 막 그걸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털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굳이 신경을 안 써. 맞아요. 굳이 막 신경 써서 막 예민하고 거기만 집착되고 막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혼자 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 표현을 안 하는 언니 중에 하나다. 자, 올해 직장에 이동수는 없지만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거. 본인이 마음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은 있어. 내 스스로가. 그래서 어떤 인연도 확보해야 되고 자꾸 뭔가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일러를 주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동의 변동은 없어. 솔직히 내 인생의 미래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런 게 있지. 집안 가중으로도 그렇고 우리 언니 입장에서 지금 다 막 뒤집어지고 백수고 막 결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야. 언니의 운이. 근데 살짝 예민함이 조금 들어왔다.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게 이제 나가는 어떤 이런 애군. 이런 풍파로 인해서 조금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셔, 예민함이. 그러니까 예민함 좀 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에 있어서 좀 말의 창을 좀 열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챙겨주고 이건 참 잘해. 근데 내가 주가 되지 못해. 막 이끌어가고, 막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막 단체에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러지 못해. 그래서 조금 수줍음을 좀 앞으로 끌고 나왔으면 좋겠고 자 3년 있다가 조금 문서가 움직여 문서요? 3년 정도 있다가 문서란 내가 어떤 뭐 청약권도 마찬가지요 내가 작게나마 모를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은 있어 보여 혼인의 문서도 그거 문서 중에 하나면서 그러면서 집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문서가 움직여 그 얘기는 혼인되기 시작한 한 3년 안쪽으로 들어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운명이 그러니 내년 당장 서두르지 마라 굳이 안 서둬도 된다. 마음속에서 빨리 오래 지나고 뭐가 안 좋고 아홉세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다 여러 가지로 들었어도 내년 정도에는 언니가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이런 예민함이 들어온다. 그러니 뭐 33살 가서 결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뭐 1년 2년 가서라도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수준이니 그래도 하나수에 일자 들어올 때 그때 한번 혼인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1년 정도는 그냥 공백 기간을 연애하면서 그러고 가라. 급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했나 너만의 결혼 우울증이 신혼 우울증이 들어와. 이해 가셨죠? 그리고 누구를 딱히 다른 사람을 만나서 탐내고 내가 이 사람 저 남자 이 여자 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되게 성실하게 이게 FM이야? 응?
그치? 저, 네, 그런 것 같아요. 집, 회사, 또 사람, 연애하면 고기, 친구면 그것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언니 같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걸리는 딱 경로야. FM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이 사람도 이렇게 오는 거고. 막 이제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절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데, 조금은 둥글게 가. 너무 모나고, 너무 딱, 어, 아니야, 막 이렇게 가면 자기 생각 위주로 간단 말이야. 너 오지랖을 떠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오지랖을 안 떨어도 너무 FM으로 정말 정확히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에 꽂히게 돼 있거든. 근데 본인 같은 경우가,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꽂히는 사람은 아니야. 유학이 가려고 하고, 의향지사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예의도 바르고 예절도 바르고, 그리고 또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경, 또 나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얻어도 공경할 여자야. 정말 결혼감으로 최고의 여자지. 그래요? 그러나 찌는 부리고 살아라. 응? 너만의 애교 말고. 우리 언니만의 애교 말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애교. 그리고 내 남자 내 품에서 못 떠날 수 있는 조금은 끼는 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너무 순둥이처럼 순박하게 하지 말고. 어? 언니가 분명히 도화살이 있어서 끼가 부릴 수 있거든요. 어? 겉으로 보여지는 건 순수하고 순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요, 내 남자 하나 잠자리에서 끌어당기기에는요, 겉궁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니도 속궁합도 중요해야 결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언니야, 언니가.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기 창피하지 않고, 그래도 겉궁합도 맞지만 속궁합도 분명히 맞아요. 언니가 외로운 게 없거든. 지금 이 남자랑도 그렇게 겉궁합도 겉궁합이고 속궁합도 속궁합이고 그럭저럭 맞아떨어져. 그냥 속궁합 50, 겉궁합 50. 어, 그 정도 기본 수위에.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그 사람과 이별수를 조금 넘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끼를 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 하던 거 말고 천천히. 하라면 또 못하는 사람이고 티가 나. 우리 언니가. 그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직장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이동수가 없다라고 일러를 주십니다. 자, 궁금한 거.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봐, 아까 그랬지. 내가 미래에 있어서 결혼을 하면 저 잘 살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자, 앞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응? 제 앞전에 얘기했잖아. 금전도 금전이고 잘 살 수도 있고, 이혼 안 하는 거. 이혼 안 하는 거. 그지? 그러면 자, 잘 모시고 다 정말 며느리감이라니까. 근데 그거는 며느리감이잖아. 이해갔어요. 이해갔지? 네. 여기서 막 이게 방송이고 카메라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언니야, 요염 떨어. 무슨 말인 줄 알지? 네.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를 그냥 가. 근데 제일 못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잘 하기는 하지만, 본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떤, 우리가 비유창이라 그래, 그걸. 어? 그걸 조금 해서. 자, 겉궁합 40, 속궁합 60으로 10%만 올리세요. 그러면 이 남자가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거나 이별수가 확 들어와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둘이 이미 계획은 잡았어요. 응?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기를 언제쯤 가야 되나. 그러니 내년은 아니니 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르면 애기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까 탁 하나 집어준 거, 그것만 조금만 좀 변합시다. 아시겠죠? 이상. 그것도 궁금한데, 뭐? 재물. 재물? 재물 보고는 어떻게 물어봐줘야 되나? 그냥 미래 점이, 신점이 미래에 네가 10년 있다가 대박이 난다 이러고 난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사주 철학이 아니잖아. 네, 그치? 그렇죠. 어떤 상대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재물 보고는 언니가 티끌모아 태산인 거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직장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언니가 재물 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고생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을 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거 아니에요. 어? 우리 언니야. 언니가 벌어놓은 걸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조금 주식 말고 부동산 이런 데 조금씩. 그렇지, 3년 후에 너는 문서운이 온다고. 그러니 그런 갭투자라든가 이렇게 내가 뭔가 돌려서 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늘려서 불려서 가면 10년 되면,
조금 불려져 있고 10년 되면 불려져 있고 그렇게 가셔야 돼. 왜냐면 누구 못 믿어서 돈도 못 빌려줘요. 우리 언니가 의심이 많거든. 의심 없을 것 같지? 의심 있어요. 많아. 네. 해주고 나서도 내가 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합리화만을 돈 주고 돈 빌려주고 사람이 있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솔직히 언니가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이건 아닌데 주식 이런 거에 또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귀는 또 얇아요. 아주 무청이라도 깡깡 매겠지만 그래서 그런 투자에 그런 막 갑자기 대박의 운 갑자기 행운 로또 이런 거는 없어. 그러나 내가 모아서 뭔가 부동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때는 있으니까 또 남편 자리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꽉 집은 있지만 현명하게 지혜롭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 돈복은 있어. 돈복은 있어. 그러나 복을 내가 갔냐 안 갔냐는 본인의 인생들이 어떻게 갔냐가 중요하죠. 지금 만나시는 이분도 아직 뭐 자리가 완전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자리는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서 둘이서 모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금전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벌어서 다 갖다 주란 뜻이야. 아까 콕 집어준 게 금전의 복, 남편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언니가 가장 부족한 거를 조금은 부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 그것만 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한다 뭐 예를 들어 일부 종사의 팔자 아니다 이건 아니야. 네. 근데 조금 요염 펴. 네. 알겠지? 내 거 네. 지켜. 내 거 남이 가게 하지 말고. 네 건데 결혼을 내년은 아니고 후년 정도 나고 내년 후반 정도에 얘기한다 해서 뭐 상견례 하고 뭐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 3년 정도요. 2, 3년 아니고 내년만 지나고 해. 내년만 지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이상. 감사합니다. 뭐든지 뭐에